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블렌더에서 애니메이션 느낌이 나도록 세팅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원하는 몇 가지 색깔만 이렇게 애니메이션처럼 표현하는 이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저도 이 기술을 모를 때는 요거를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어려움이 좀 많아 보였었는데 막상 해보면은 세팅 방법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네 가지 스텝으로 나눠서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능의 이름은 툰 쉐이더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이렇게 연속적인 색상을 내가 원하는 색상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기능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툰 쉐이더의 세팅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직접 만들어 보면서 실습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테리얼을 추가하면은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프린시플드 BSDF와 아웃풋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툰 쉐이더는 이렇게 디퓨저 BSDF에서 컬러 램프를 통해서 아웃풋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순서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쉐이더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들어질까요? 요거의 역할은 물체가 이런 식으로 표면에 빛을 받았을 때 이 표면에는 굴절이라든지 아니면 표면의 거칠기라든지 뭐 메탈릭이라든지 투명도라든지 그런 물리적인 특성들이 있겠죠. 그 특성들을 반영해서 우리 눈에 이런 식으로 보일 텐데 그 물리적인 특성을 계산하는 것이 바로 이 Principled BSDF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메탈릭도 있고 거칠기도 있고 이런 물리적인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것이 아웃풋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만들 이 툰 쉐이더는 물리적인 특성이 전혀 필요가 없죠. 단순히 색상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색상과 거칠기만 표현하는 단순한 이 디퓨저 BSDF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물리적인 특성이 출력으로 나오는데 요거를 단순히 색상으로 바꿔주는 쉐이더 2 RGB 노드를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색상을 컬러 램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만 이렇게 제한을 해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제한을 했더니 동그라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웃풋을 연결하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머릿속에 딱 담아두고 실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블렌더를 켜시면 이렇게 회색 화면으로 보이겠죠. 여기서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Shift A를 눌러서 일단은 메쉬에서 가장 복잡해 보이는 몽키를 만들 거예요. 자, 몽키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몽키의 색상을 보이려면은 여기 뷰포트 쉐이딩을 이 솔리드가 아니라 세 번째에 있는 메테리얼 프리뷰로 바꿔줘야만 이렇게 색상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몽키를 클릭하고 오른쪽 화면에서 여기 메테리얼 프로퍼티가 있죠. 여기서 뉴를 클릭하면 이 몽키에다가 메테리얼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메테리얼 이름을 우리는 툰 쉐이더라고 저는 이름을 쓰도록 할게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 베이스 컬러의 색상을 바꾸면 몽키의 컬러가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색깔을 바꿀 게 아니라 컬러 램프에서 색깔을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 메테리얼 추가는 했고 지금 보이는 요 화면으로 넘어가야겠죠. 요거는 위쪽에 있는 쉐이딩 탭을 누르면 요렇게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자, 보면 우리가 만든 툰 쉐이더가 여기 몽키에 메테리얼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Principled BSDF를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줍니다. 자, 쉐이더가 없으니까 이 몽키가 시까맣게 보이죠. 아웃풋에 연결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Shift A를 눌러서 마찬가지로 여기 쉐이더에서 요번에는 저기 위쪽에 있는 저 디퓨저 BSDF를 찾습니다. 두 번째 있네요. 여기 디퓨저를 선택해서 클릭을 해줘요. 그 다음 위쪽에 있는 쉐이더 2 RGB를 찾습니다. 요건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디퓨저 오른쪽에 아웃풋이 있는데 요거를 끌어다가 놓으면은 요거랑 연결될 수 있는 노드만 요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메뉴에 보면 쉐이더 2 RGB가 있죠. 요걸 클릭하면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
그 다음 여기서 컬러에서 똑같이 쭉 끌어다가 오른쪽에 놓으면 여러 개의 노드들이 추천이 되어 있는데 여기 돋보기에다가 앞쪽에 컬러만 검색을 해줍니다. 컬러만 검색하면 세 번째 컬러 램프가 있죠. 자, 컬러 램프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노드를 클릭해서 여기 설페이스에다가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여기 몽키가 흰색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세팅은 다 했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죠? 네, 맞아요. 바로 이 컬러 램프에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는 흰색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몽키가 흰색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고 그 다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리니어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지금 흰색 검은색 사이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라데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딱 원하는 색깔만 넣을 거기 때문에 이 리니어를 클릭해서 컨스탄트 즉 상수 요걸 뭐라 그러지? 내가 원하는 딱 고정값으로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딱 흰색 검은색 두 개만 세팅이 되어 있죠. 지금 몽키의 메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쁘게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키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줄게요. 오른쪽에 요 모디파이어에서 Add Modifier에서 Subdivision Surface를 선택하면 몽키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겠죠. 그 다음 레벨을 2단계로 높여주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 우클릭해서 쉐이드 스무스를 하면 아주 부드러운 몽키가 될 거예요. 그러면 흰색 검은색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아래에 있는 바를 바꾸면 이런 식으로 범위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위쪽에 있는 예시처럼 하늘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밝은 쪽에 있는 여기 핸들을 선택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 넓은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나오면서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밝은색 하늘색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꿀팁, 여기 어두운 쪽에 있는 이 핸들을 선택해서 색상을 바꿀 텐데 여기서 똑같은 색상을 찾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꿀팁은 아래쪽에 있는 이 밝은 쪽에 있는 핸들을 선택하고 아래쪽에 커서를 올려놓은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색상이 복사가 돼요. 자, 복사된 상태로 여기 어두운 쪽 핸들을 누르고 여기 아래쪽에 마우스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자, 여기 있는 컬러가 여기 복사가 됐어요. 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컬러 피커를 누르고 요것만 낮춰주면 아주 자연스럽게 똑같은 톤의 어두운 색깔만 추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두 가지 컬러만 있는데 사이에다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플러스를 누르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되고 지금 이 두 개 색깔이 똑같으니까 여기 표현이 안 됐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핸들을 누르고 색깔을 이 두 개 사이 정도인 요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어두운 거를 조금 더 어둡게 해줄게요. 구분이 잘 되도록 이렇게 1, 2, 3 자, 세 개의 색상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리니어로 되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표현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반드시 여기를 컨스탄트로 바꿔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쉐이딩 세팅은 끝났습니다. 자, 쉐이딩에서는 다 볼일을 봤으니까 여기 레이아웃 워크스페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서 자, 이제 이 원숭이에다가 라이팅 세팅을 해줄 거예요. 자, 라이팅 세팅을 왜 하느냐? 지금 우리는 여기 뷰포트 쉐이딩에서 매테리얼 프리뷰로 임시 상태에서 이렇게 색상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우리가 빛까지 조정을 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렌더드 뷰로 넘겨줘야 됩니다. 자, 요거를 클릭하면 아마 깜깜해질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조명을 세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뒤에 보이는 것처럼 Shift-A에서 라이트에서 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Shift-A에서 라이트에서 선을 만들어 줍니다. 자, 지금 위에서 아래로 아주 내리 쪼고 있기 때문에 마치 대머리처럼 이렇게 정수리만 밝게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각도를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태양 오브젝트를 누르고 R을 두 번 연속으로 누릅니다. R을 누르면 이렇게 제자리에서 태양의 각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예쁘게 빛이 들어가는 순간을 잘 세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태양의 밝기를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오른쪽에서 이 전구 모양이 있어요.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라는 이 전구 모양을 누르고 오른쪽에 스트렝스를 뭐 20까지 높여줄게요. 너무 밝네. 한 10 정도로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태양빛이 아주 강하게 표면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 태양빛이 지금 밝으니까 이 몽키의 밝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정을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매테리얼, 여기 매테리얼 프로퍼티로 들어가서 아까 설페이스를 우리가 작업을 했죠. 요거를 클릭해보면 우리가 만들었던 요렇게 단계가 표현이 됩니다. 굳이 이 쉐이딩 워크스페이스에서 들어가서 작업할 필요는 없어요. 이 레이아웃 워크스페이스에서 그냥 이 화면을 보면서 바로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게 조금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얘로 조절이 안 되면 빛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선을 다시 선택하고 빛을 조금 약하게 해줍니다. 이러면 아주 잘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라이트와 그 다음에 이 설페이스에 있는 핸들 범위를 조절하면서 내가 원하는 순간을 딱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림자의 디테일을 조금 더 살려줄 거예요. 위에 보이는 옵션처럼 여기에 있는 카메라 모니터를 눌러줍니다. 오른쪽에 렌더 프로퍼티를 선택하고 기본적으로는 EB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쉐도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024, 512와 1024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값이 뭐냐?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픽셀 값이 낮으면은 그림자의 퀄리티가 엄청 낮아요. 그 다음 이 값이 올라갈수록 점점 디테일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1096까지 디테일을 올려줄 겁니다. 두 번째에 있는 카스케이드 사이즈를 요거를 올려주면, 자, 지금 여기에도 지금 그 보이죠? 64로 하면 아주 뭉개지고 4096으로 하면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거를 바꾼 이유는, 자, 마우스를 올려보면 요 설명이 나오죠. 우리가 선라이트를 썼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을 바꾼 거예요. 만약에 선라이트 말고 나머지 조명들 있죠. 이 선 말고 나머지 조명들을 했을 때는 이 큐브 사이즈를 바꿔주시면 섀도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하이빛 뎁스를 선택해서 32비트 섀도우를 적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섀도우까지 완성을 하면 아주 날 것 그대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느낌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막상 강의를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자, 강의를 한두 번만 따라하면 이 스킬은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는요, 오늘 배운 툰 쉐이더 위에다가 조금 더 애니메이션처럼 보일 수 있도록 모델링 테두리를 그리는 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죠.